원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 보건소와 원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어제부터 복통과 설사 증상 등을 호소해 20명의 검체를 채취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도시락 배송에 냉장 기능이 없는 차량이 사용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